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이번에는 뉴저지 주정부가 이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주기로 하였다. 그런데 이게 이미 주고 있었어요. 네? 사실은 2020-2021년 회계 연도에 이거가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너무 몰린 거야.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. 그래서 이게 멈췄어요. 주다가. 그래서 멈추다가 뉴저지 정부가 7월 2일부터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. 이 프로그램을.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. 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신청하나 했어요. 네. 그랬더니 그냥 딜러하고 잘 얘기하고 딜러가 신청을 해주는 거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굳이 막 그 뉴저지 정부에 가서 뭘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네. 본인이 상담한 그리고 본인이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부탁을 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최대 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최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 각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. 어떻게 달라지느냐. 이게 보조금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1마일당 25달러가 지급이 된대요. 그래서 최대 5,000달러까지. 네.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요렇게 마일당 25달러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고, 네네. 요거는 아마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웹사이트도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릴 텐데, 여기는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가서 이제 본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. 여기서 가능한 전기차가 올라와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자기가, 근데 거의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들어서 봤는데. 그래서 자기가 어느 차종을 샀는지. 타이칸 돼요? 타이칸 안 갔다. 근데 현대, 기아, 뭐 테슬라 뭐 다 올라가 있더라고.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고 자동차 딜러가 할 수 있다는 거. 자격은 뉴저지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되고요. 당연히 뉴욕에 거주하셔야 되고요. 뉴저지요? 네. 죄송해요. 뉴저지에 거주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가격이 5만 5천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뉴저지에서 구입 또는 리스 다 가능합니다. 타이카 5만 5천 넘는데요. 안 되겠다. 안 되겠네요. 안 되겠다. 네. 아,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요. 확인하셔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테슬라도 다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. 모든 차종이. 그게 5만 5천 달러가 넘어서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 이하짜리 차종 두 개 정도만 올라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됐다. 그럼 이미 근데 구입하신 분들도 그 딜러한테 가서 부탁을 하시면 이게 신청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딜러와 상의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최대 5천 달러니까 어때요? 그러니까요. 네, 받아야죠. 네.